이렇게 감자 통째는 안 된 곳은 풀이 주고요. 밭을 내서 이렇게 풀을 뽑아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멀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멀칭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혼자 농사 지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칭을 하는 게 참 힘들어요. 풀 뽑아서 이렇게 밭도 메고 수분도 보충하고요. 풀을 뽑아서 멀칭을 해줍니다. 풀하고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늦게 멀칭 없이 심은 건데, 제가 멀칭 안 하는 게 좋은지 하는 게 좋은지 또 모두들 말씀하시는 게 틀리니까 이렇게 멀칭 해주고요. 감자 순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감자 알을 굵게 하려면 순을 이렇게 쳐줘야 된답니다. 한 순에서 많이 나오면 좋은 것만 놔두고 이렇게 쳐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두 개만 남기고, 이건 아직 안 자라서 쳐낼 수가 없고요.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습니다. 감자 쌀 하나에서 이렇게 뽑아버리고요. 가운데 거 뽑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 감자가 알이 크다고 합니다. 튼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요. 이게 네 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 뽑고, 이럴 때는 어떤 애를 뽑아줘야 될지 참 아깝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얘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가늘으니까 이렇게 선택받는 기쁨도 있겠죠. 감자들도 이렇게 실하지 못하면 선택 못 받는 거 보면 또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풀로 멀칭 해줍니다. 이게 농사가 경험이고 노하우고 정말 땅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도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합니다. 조그만 틈새 땅만 있으면 정말 아깝고 땅은 너무 정직합니다.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주말에 텃밭 같은 거 빌려가지고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멀칭까지 해줬습니다. 옥수수는 뿌리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름을 깊이 안 줘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고 북을 주면서 거름을 옥수수는 거름을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줍니다. 이렇게 주고요. 북을 줘야 되니까 어차피 북을 주는 대신에 이 뿌리가 옥수수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름을 깊이 안 줘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북을 줍니다. 거름 위에다가 심을 때 깊이 못 심었죠. 젊은 농가철이. 근데 이렇게 뿌랑도 칠죠. 이게 북을 주고요. 풀, 이 풀을 뽑아서 이렇게 풀을 주변에 풀을 뽑아서 이렇게 멀칭 해줍니다. 이렇게 거름을 많이 먹는 식물이랍니다.
이렇게 간단히 쓰고요. 밭을 묻었죠. 퇴비를 뿌리면 이 잔풀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퇴비 가스 때문에. 도랑에서 도랑도 칠 겸 가재 잡고 부위 잡고 이렇게 얼른 멀칭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멀칭 해줍니다. 호박도 비닐 멀칭 안 하고 이렇게 자연 풀속에다가 심고 풀을 뽑아서 이렇게 멀칭해 줬습니다. 이거를 그냥 뒀으면 여기 다 풀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뚝인데 뚝도 될 겸 풀을 뽑아서 두둑두둑 두둑 멀칭도 줍니다. 단호박이 비닐 멀칭 안 했어도 단호박도 요 가지 호박이 벌써 열렸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호박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순을 쳐주고 한 줄기만 키운답니다. 호박도 옥수수 이렇게 뚝을 이용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뚝에다 심고 이 뚝이 비가 오면 자꾸 무너지길래 이게 뚝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심었고요. 거름을 주고 또랑에 있는 풀을 뽑아서 풀로 이렇게 멀칭을 해줬습니다. 비닐 멀칭을 못하니까 풀로 이렇게 멀칭을 해줬더니요. 이게 수분도 좀 보충되고 거름 주고 이렇게 멀칭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또 해봤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단호박도 이렇게 벌써 자랐네요. 단호박도 이거 아들 줄기는 다 떼고 한 줄기만 키운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 줄기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단호박도 비닐 멀칭을 못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풀 속에다가 그냥 심고 풀로 이렇게 멀칭을 해줬습니다. 수분도 보충하고 거름도 되고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